예비소에 하다가 회장 부분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. 그랬으면은 팔기 때려치고 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. 근데 다행히 어떻게 행복하셨나요? 네. 상반기? 네. 우리가 3일 빠진 100일이에요.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은 그 14일날 크게 한번 흥을 한번 열어드렸을 텐데 한국에 없어서 제가 유럽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가는 도시마다 사진 찍어서 여기 우리 벨라비타 8개 다 사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. 희정씨하고 세진씨는 열심히 응원. 댓글 저희 100일날 만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 가장 많이 다시는 세 분에게는 제가 아주 훌륭한 유럽의 앤티크 선물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댓글 마음에 드는 거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짧은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절 같았어요.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시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았어요. 아까 한수인 고문님께서 제가 3,400번 진짜 3,400번 연습했어요.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. 근데 진짜 못해요. 그래도 제 밑에 3명이 있습니다. 저보다 못하는 사람. 본인들은 알 거야. 그 3명이 그 H모씨 동명하고 뭐 기타 동명해갖고. 근데 우리가 졸업할 때는 노래라는 건 자기가 행복하다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임에는 남의 단점보다도 장점만 봐주기. 우리 8기는 혹시 5년 후, 10년 후에도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서로 장점만 봐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건강하시고 졸업 때까지 forever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